지금 우회적으로 내년에 지금 선거가 끼어 있어요. 네. 선거가 끼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 우리가 지금 총선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갈림, 보수가 죽느냐 사느냐, 우파가 사느냐 좌파가 사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금. 네. 좌파가 사면 헌법 개정해가지고 조국을 시켜가지고 헌법 개정해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맨날 말했잖아요. 네. 평화 경제라는 게 이게 연방 경제입니다. 이거 똑바로 알아들어. 네. 평화 경제라는 게 남북한의 평화 경제, 평화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평화 경제라는 건 우리가 있는 재산 다 거기다 갖다 줘서 도로 깔고 철도 깔아주고 돈도 없는 주제에 지금 하갔다는 게 평화 경제인데, 이거는 연방 경제, 연방 경제로 네. 봐야 돼요, 지금. 네. 말은 평화 경제지만 우리 국민들 알아야 돼요. 남북 평화 경제라는 건 남북한 평화 경제라는 건 연방제식으로 경제 협력을 가겠다는 거기 네. 네. 단초거든. 그럼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렇게 가려면, 그리고 국회 통과되지 않으려면 헌법 개정하면 네. 되거든. 그래서 이 조국이라는 아니 저 씨라는 저 방탄철갑가라는 저 사람을 저렇게 밀어붙이지 않나 제가 생각되는 건데, 자 이건 그렇게 한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남북 관계가 이제 지금처럼 계속 악화일로 되면 상당히 불리해요, 지금 현 정부가. 자기네도 알고 있잖아. 그런데 만나자 하니까 이 삶은 소대가지고 욕밖에 안 해. 아침 개가 짖는 것보다도 그래도 더 들린다 하잖아. 미친 개는 몽둥이야. 이거 도저히 노약은 할 말 없다 딱 잘라버리잖아.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가지고 지금 한중 관계는 지금 미중 관계, 미, 한미 관계는 깨져도 한중 관계 나빠졌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렇지. 없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좋게 하면서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북한 좀 돌려줘 달라. 그래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왕위가 가니까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예. 뭐 생각해 보겠다든지 뭐 시간적 여유를 달라길단 이걸 안 하겠다는 거니까 예. 알았다네 뭐 그렇게 해보겠다고 대답해야 되니까 아예 안 만나버린 거야. 왜 안 만나냐? 이제 미국의 아직은 미국의 기대를 걸고 있잖아. 미국이 기대를 건데 중국 왕이 만나가지고 다 갔다 그러면 미국하고 결별해야 되거든, 당장.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필요해요. 김정은이 왜 금년 12월까지 줬잖아요, 트럼프한테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질질 끌면서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네가 준비할 건 핵잠수함, 핵미사일, 그 잠수함에 탑재하는 시간을 버리는 거다, 시간을.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시간이 버려야 돼. 지금 미국하고 딱 틀어버려지면 전략자산 들어오고 난리도 아닐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보는 겁니다. 시간을. 미국도 잘 알아야 돼. 지금 너무 시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가지고 핵잠수함에 핵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는 순간에 그때는 미국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해요. 제 말은. 그때까지 김정은이가 시간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딱 완성됐을 때 그 다음에 SLBM 하나 쏘고 아니지. 미국한테다가 제재 풀어라. 아니면 우린 우리 식대로 가겠다. 이게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 12월 달까지 시간 줘놓고 이제 와서 10월 달에 깨고 11월 달에 깰 순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12월 달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줬나 했더니 이 친구가 무슨 아량이 있어서 미국 대통령 친해서 아유 트럼프 대통령 내가 이따 시간 한 9개월 그때 3월 달에 깼잖아요. 한 9개월 줄게 한 게 아니고 시간 벌기로 핵잠수함 만들기 위해서 거야. 그리고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잠수함을 하나 공개해버렸잖아. 이거는 이제 자 이렇게 만들고 있다 하고 공개했는데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고 핵잠수함 5천, 6천 톤급의 핵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다는 게 저기서 나온 잠수함이고 정보입니다. 잠수함 안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추진 달...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의 핵 탑재 이거를 지금 그 SLBM에 쏠 수 이게 얼마 안 돼. 이제 다 고방 완성 단계에 들어섰으니까 이제 완성 딱 되면 미국과 트럼프한테 던지죠. 회담할래 안 할래 안 해 관둬 중국하고 손 딱 잡고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시간 벌기 작전이었더라고. 왜 저렇게 가만히 있어서 왜 미사일 조그만 것만 쏴서 한국만 협박하고 한국만 급쫓잖아요. 이 까불대고 있어요. 이 소대가리야 하고 쏘아놓고는 미국하고는 안 쏴 큰 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안 쏘고 이거 핵무기도 실험 안 한다. 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시간 벌기에 노란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고 봐요. 내 말이 거짓말이냐. 왜? 내가 말한 거 단 한 번에 틀린 거 있으면 내가 이번에도 이제 두고 보세요. 이거는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단판 벌리기 전에 SLBM 실험, XLBM에서 쏘는 거, 잠수함. 한 1200km 같은 거 먼저 한번 쏘죠. 금년 안에 쏘지. 금년 안에 쏘고. 아마 10월 11일. 금년 연말 기다렸다가. 어떻게, 아마. 대북제재 풀래? 안 풀으면 우리 시대로 하겠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네 시대로 가겠다고 했잖아. 우리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겠다 그랬다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랬다고. 이번에 깨지면.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선택이 뭐냐? 핵탑재. 핵탑재, 핵잠수함, 핵보육으로 완벽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뭐 이란이나 이런 동맹하고 같이 가고 너희는 버리고 중국하고 손 잡고 끝까지 간다. 이게 지금 북한의 저 김정은의 전략인데 이번에 9개월 시간 준 거는 내가 그럼 금년 12월 달까지 이건 아량 있고 뭐 트럼프한테 친해서가 아니고 시간 벌어서 이 기간 동안 지금 실용 미사일 그 오늘 유엔 안보리 보고서가 옵니다. 작은 미사일이지만 600km가 문제가 아니다. 600km 나가는 미사일이 있으면 정교하게 나가면 있으면 6,000km 나가는 건 이거는 뭐 이미 개발됐다고 봐야 되고 문제는 고체 연료의 문제가 있다. 액체는 이거 주입하는 시간이 있고 인공에서 다 봐요. 액체가. 고체는 우리 그 뭐 포탄 만들지 포탄 탄두는 따로 있고 포탄 이거 화약은 따로 있고 이건 고체. 그거 딱 조립하고 쏘면 되잖아. 네. 이런 고체형 연료를 이번에 실험한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거. 이게 딱 지적했잖아. 고체 연료가 완성된 것 같다고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고체 연료가 완성된 것 같다. 그러면 9월 9일이나 10월 10일 사이에 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SLBM일 것이다. SLBM. 네. 쏘고서는 이제 12월 말까지 대북 제재 안 풀면 우리 시대로 가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대놓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맞짱 뜨는 걸로 가고 중국하고 손잡고 러시아하고 손잡고 이제 뭐 우리를 막 압박하고 난리 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왜냐면 섣불리 못 들어오는 게 SLBM으로 핵 탑재가 되면은 태평양 어디 가서든지 아니 미국 항공모함 하나 수개만 만들면 그래 끝나는 거예요. 끝나니까 항공모함 몇 대만 미국도 못 건드리니까 그 다음에는 핵잠수함에서 하나 날려버리면 네. 그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왕이가 북한에 갔는데도 김정은이가 못 만난 게 왕이를 만나면 괜히 중국의 요구사항 들어주다 보면 이 트럼프하고 그 시간 벌어준 게 좀 아직도 한 3개월 동안은 저도 버텨야 되는데 왜냐 그 사이에 압박 들어오면 안 되니까 왕이를 섣불리 못 만나고 이렇게 했다. 아 이건 말이 그리고 이번에 그냥. 친서가 안 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시진핑의 친서는 안 갔다. 그리고 친서 아니라도 오락이 뭐 가게 돼 있어요. 이제 10월 1일 날 아닙니까? 이제 네. 지켜보면 알지만 10월 1일 날 아마 그 김정은이를 초청할지 네.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0월 1일 날 초청해서 그 전에 박근혜 섰던 자리에 김정은이 섰는지 안 섰는지 보면 아는 거죠. 거기에 서는 순간에 미국하고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네. 지금 미중 관계 아주 지금 뭐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김정은이가 서봐요.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마다 시진핑 주석 네 번이나 가서 만났지만 그때는 미국과 북미 회담 하는 사이였고 지금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자, 요 얘기해 주시죠.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UN에서 또 밝혔는데 그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해킹으로 북한이 2조 4천억 벌었대요. 2조 4천 한 20억 달러 되죠. 아, 이, 200억? 20억이죠. 1점. 아니 2조 4천 우리 돈으로 2조. 그럼 한 20억 달러 되는 거죠. 네, 20억 네. 달러. 그렇죠. 아니 그건 20억 달러. 옛날부터도 해왔던 거예요. 이거. 옛날부터도 동남아에다 해커들 파견해가지고 동남아 호수룩한 나라들 운행들 들어가가지고 돈 다 뽑아오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또 뽑아다 팔아먹는데 이거는 가상화폐는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부터 주장했는데 UN 보고서에서 이제 딱 그러니까. 나온 거니까 이건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20억 달러를 이걸 해킹을 해갔다는데. 지금 확인된 게 20억 달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은행 계좌에 들어가서 해커들이 털어간다는 거예요. 해커들이 이제 정부 계좌라든가 정부 좀 채권 아니 일반 은행도 해커들이 털어가면 공개 못해요. 이것도 노출되면 그 은행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냥 메꾸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 꿈을 다 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멀리 멀리. 그걸 털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2조 4천억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만들고 핵잠수함 만들고 핵탑재용 잠수함 만들지요.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 기술자들 돈 엄청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한 달에 뭐 2만 불, 3만 불 주고 그 기술자들을 지금 계속 떠나지 못하게 하고 북한에 살게 정착시켜 놨는데 그 사람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그러니까 잠수함 하나 만드는 것도 돌아가는데 그 탑재, 핵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장착하는 그 잠수함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지금 왜 수출길은 딱 막혔거든요. 네. 그 조금씩 몰래 중국에다 팔아 그 돈 계지고는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가만 김정은이가 보니까 해커 부대 한 5천 명, 이 안에 5천 명이 이거 뭐 어마어마하죠. 5천 명을 정규계 전문가로 싹싹 뽑아가는 거야. 그냥. 전문가로 양성해 그냥. 너는 이거만 해. 너는 아무것도 하나 하지 말고 너는 이거 야, 아니 해커 이 컴퓨터 이 전문가로
해커 전문가로 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찰청국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거대. 제가 알아본 거. 하나는 통일전선부. 여기 김영철이가 있던 통일전선부하고 정찰청국. 이 두 거대가 있는데 인원들은 그냥 한 5천 명 부대로 나뉘어져 있어요. 부대로. 그래가지고 전문해가지고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동남아에 다 파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동남아자 태국, 라오스, 미얀마 갔잖아요. 근데 이 바쁜 와중에 거길 왜 갔나? 뭐 김정수하고 놀러만 갔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게 자, 거기하고 지소미아 태국하고 지소미아 그 군사 정보 교류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볼 정보예요, 그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데 해커 부대가 북한의 해커 부대가 아 지금 동남아 얘기 동남아 다 나가 있지. 그래 거기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데가 미얀마 캄보지아. 미얀마 캄보지아 네. 라오스예요. 네. 그리고 거기를 문재인이가 이번에 갔어. 그런데 태국하고 지소미아를 맞는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가지고 미얀마에 가서 버스를 60대를 선물을 하고 왔어요. 아, 그거 이거 왜 국민, 선물했을까? 국민 세금만이 그. 그러니까 왜 선물했을까? 이게 다 우리의 추론, 물론 추론입니다. 뭐 우리가 뭐 중앙정보국도 아니고 그래서 제대로 나온 건 없는데 이게 추론을 해보면 자 유엔 보고서에서 확실하게 나왔는데 해커 부대가 북한에서 뭐 몇십 조 막 가져간다 나왔는데 자 이게 동남아에서 해커 부대로 움직인다 근데 문재인이 일본하고의 정보 군사 정보교류를 끊고 왜 하필이면 태국 그 멀리 태국하고 하는데 북한의 해커 부대는 그 동네에서 하는데 미얀마에 왜 버스 60대를 문재인이 가서 기분 좋게 선물을 하느냐? 그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다 이상하게 연결을 하면 불안해지는 거야. 북한하고의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구림이 나오지. 구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림이 나오는데 예. 저는 태국은 그렇게 봐요. 태국이 무슨 지소미야? 우리가 도움받을 게 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 태국이 무슨 정찰 위성이 있는 나라야? 아니, 아니면 뭐 북한 정보가? 근데 왜 지소미야 거기하고 하겠냐고요? 아니 그거는. 휴민트. 아니 딸이 거기 있다며. 아 딸이 거기 있는데. 아, 딸 좀 도와주려고 하겠지 또. 북한 정보. 아니 내 말은 네. 딸이 거기 있고 사위가 거기 있는데 그러면. 왜 거기 갔는지 다 우아스럽잖아. 처음엔 베트남에 갔다고 했잖아. 베트남에 갔다가 골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국에 가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이것도? 태국에 가 있는 건 맞대요. 네. 그죠. 그럼 태국에 가 있는데 딸 있는 거 사위 있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해외 나가서 이민 간 거는 욕설이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뭐인가? 그 사위가 무슨 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때 무슨 항공사에 뭐 태국 항공사에 뭐 입사 뭐 그냥 받아주고 뭐 돈 많이 주고 뭐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그건 뭐 사실이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사실은 말 못 들겠지만 딸하고 사위가 있는 데 가가지고 지소미아를 맺고 있어.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의심받은 일을 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고 딸하고 그 오해받을 수 있어요. 딸하고 사위가. 그 해커 부대가 많잖아요. 동남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다 해커 부대가 북한의 정찰청국 통전부대들이 거기 쫙 깔려 있는데, 아, 심지어 말레이시아나 태국 식당 걸어놨잖아요. 그 식당에 다 정보부 소굴이에요. 그 다 거기다. 북한 정보부 소굴. 네, 저 정보 소굴이라고 그러는데, 아, 거기에 자기 딸 사위를 거기다 보내놓고. 자기가 대통령 9만 둔대매가 뭐 괜찮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모르겠지만 해커한데 이용당할 수도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해커한데 이용당할 수도 있다 하니까 내가 대통령한테 이야기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 문씨한테 아니 문씨하면 비슷한 문 비슷한 문. 아니 문씨가 많잖아요 또. 세뇨르 문. 스페니시는 세뇨리예요. 세뇨. 문씨다 뭐 그냥 문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그냥 네. 문통령. 문통, 달통. 문통, 달통. 그러니까 왜 문씨들이 욕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문씨, 달통. 문통이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다닌다는 게 제 말씀은. 왜 하필이면 태국에 가서 지소미아 해? 딸 사위 지소미아 대장 시킬라기나 그게? 딸 사위가 지금 거기 가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태국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 없지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방부라도 설명을 해야 돼. 왜 지소미아를 하는지 설명을 해야 돼. 이 지소미아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태국 한국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거죠. 정보 교류 협정.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정보를 교환해? 거기서 태국에서 우리 무슨 정보? 태국에서 국방 장비에 대한 무슨 국방부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딸하고 사위 이걸 한번 따 뭐야 추적보다도 따져 봐야 돼요. 북한에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태국, 캄보자, 미얀마에 딸 사위가 가서 이용당하지 않는 좋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 내가 지금 경고해 주는 거예요. 거기 이용당하면 이건 나라가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난다고 이게. 그렇잖아요 실제로. 딸이 북한 핵하고 손잡았다. 아 이건 나라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내가 미리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박사님이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는 북한 공작원들이 말레이시아 봤잖아요. 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김정남이 죽이는데 모의하고 실험까지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실험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했다가 하는데 딸 사위를 그냥 놔두겠냐고 이 사람들이. 내 말을 틀려? 잘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